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로렌 하이스마켓 주차장에서 아시안 남성의 롤렉스 시계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됐던 용의자들이 이 5개월여 동안에 걸쳐 수차례 대낮에 강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사건의 대부분 피해자는 아시안들이었습니다. 어제 LA 다운타운 주얼리 디스트릭 한 업소에 때강도단이 침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나서서 강도단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하루 3,800보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25%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아직도 하루 평균 약 10%를 덜 걷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로렌 하이스 마켓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롤렉스 시계 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에 대한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알고 보니까 이들이 저지른 사건이 단 그 한 건만이 아니었더군요. 네, 연쇄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어제 이에 관해서 직접 발표했는데요. 기억하시는 그 로렌 하이츠 마켓 주차장에서 발생한 롤렉스 시계 강도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이미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짚어보면 사건은 지난 7월 9일 1015 노갈레스 스트릿에 위치한 99 렌치 마켓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64살 아시안 남성이 찬 6만 달러짜리 롤렉스 시계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을 비롯해서 함께 있던 올해 51살의 아시안 여성까지 총으로 폭행했었죠. 환한 대낮에 일어난 그리고 쇼핑객들이 많은데 일어난 이 사건은 영상으로 공개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12일 올해 21살의 디모리 와츠가, 그리고 31일엔 25살의 디엔젤로 와츠가 각각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들은 그전 5개월여 동안 대낮에 더 많은 강도 행각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여러 건의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고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두 명 외에도 다른 한 명, 올해 21살의 에릭 버햄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용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나요? 지난 4월에는 글렌데일 지역에서 역시 롤렉스 시계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600블럭 글렌데일 에베뉴에서 40살 남성이 롤렉스 시계, 주얼리, 현금을 강탈당했었는데, 이 강도 사건 역시 그 토마스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월 9일에는요, 또 로즈미드, 라푸엔테, 그리고 템플시티에서 세 건의 강도 사건이 2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토마스가 롤렉스 시계, 명품 지갑, 또 현금을 강탈했다고 LA 카운티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틀 뒤인 5월 11일에는 또다시 글렌데일 지역으로 갑니다. 세 명의 강도단이 31살 남성, 35살 여성으로부터 여러 금품, 현금을 강탈했는데, 이 또한 이 용의자들이 벌였다는 설명이고요. 5월 중순엔 플러튼 지역, 여기서 토마스가 두 명의 피해자에게 만 달러를 강탈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6월엔 템플시티에서 토마스와 아츠가 강도 행각 두 건을 저지르면서 이 중 한 건에서만 14,000달러치를 강탈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글렌데일, 플러튼, 로즈미드, 라푸엔테, 템플시티, 여기서 이 세 명의 용의자들이 전부 다 연루됐거나 아니면 이들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연루된 강도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네, 이 지역을 보니까 한인 등 아시안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시안들이 이렇게 귀중품이나 현금들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실제로 아시안 대부분이 이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커뮤니티 트라우마를 일으켰는지 잘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일단 폭력적인 사건에 타격을 입은 모두가 해를 끼친 용의자들이 다 붙잡혔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오늘 밤에는 그나마 마음 편안히 푹 잘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데스콘 네. 검사장은 또 아직까지도 계속 조사 중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펜딩 상태고 앞으로 그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힐다 솔레스 일지구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데요. 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트라우마,
뭐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걸 목격한 사람들도 트라우마를 받게 됐을 텐데 그럼요. 이들이 모두 회복하고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 언급했습니다. 이 용의자들 체포하고 기소하는 건 정의를 향한 길이자 강도 피해자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데 그 일부분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